예,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의 働きが 유독하니 皆さんの 위에 注がれる 것을 주님의 皆によって 祝福します.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145편은 계속해서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145편을 보면서 このような 고백이 続いています. 내가 주를 높입니다. 私は 주를 아가めます.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私は 주의 이름을 褒めたたえます. 내가 날마다 송축하고 영원히 송축합니다. あなたの 皆を 余裕限りなく 賛美を 捧げます. 주의 강대하심을 크게 송축합니다. 주의 오이나르 미와자오 주를 褒めたたえます. 대대로 주의 행하시는 일을 선포합니다. あなたの 미와자오 주게 知らせます. 주의 종기와 영광스러운 위엄을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에이코 가가야크 주의 주권을 いつも 賛美 捧げます. 이렇게 계속 찬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このように 賛美를 繰り返しています. 근데 비단 이 시편 145편뿐만 아니라 しかし 단히 この 시편 145편 だけではなくて 다윗이 자기가 쓴 100편 이상의 이 100편이 넘는 그 시편을 보면은 다비데가 가있다 100편 이상의 시편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시오 삼비세요 시오 호메타타요 という 言葉가 繰り返して 書いてあることが 分かります. 그 각각 시편의 그 전반부를 보면은 각 시편의 1편 1편의 전반을 보면서 제가 괴롭습니다. 私は 苦しいんです.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辛いです. こんなの中にいます. と言いながらも 그러나 그 후반부를 가면은 後半のところを 見ますと 거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感謝します. 아가めます. 송축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변하면서 끝을 맺고 있죠. 시오 호메타타이마스. 고유言葉で 분위기가 変わって こういう言葉で 締めくくられ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이게 반복하는 이 찬양의 이 말들이 しかし 皆さん 다비데가 繰り返している この 賛美の 言葉が 그 반복되는 이런 감사의 그 말들이 왠지 그 무감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繰り返されている この 감사의 言葉が なぜか 私には 무감각に 感じる 時が あるんでしょうか? 왠지 좀 이렇게 지루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なんか 飽きを 感じる 時は ないでしょうか? 혹시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この 시간 このように 感じている 方が いらっしゃるのでしょうか? 계시다면은 왜 그런 것일까요? 혹시 いらっしゃるならば なぜなんでしょうか?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その 이유는 なんだと思いますか?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その 이유는 とても 간단なんです. 다윗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그 할 때에는 다비데가 영원히 주노미나를 褒めたたえますと 告白する 時は 하나님에 대한 그 느낌이 강렬했기 때문인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감동과 감각이 強かったからなんですね.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강렬한 느낌이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しかし 우리たちは それほどの 감각과 감동이 ないからなんです. 그래서 무감각하게 느껴집니다. ですから 무감각に 感じる 時가 あるのです. 또한 지루하기까지 느껴지는 거죠. また飽きを 感じる 時가 あるのです. 그럼 이 다윗처럼 내가 この 다비데의 ように 하나님에 대한 그 강렬한 느낌이 감동이 그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비데의 ように 우리たちの 中には この 強い 감각과 감동이 ない 이유가 뭔でしょうか?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그 느낌이 그 감동이 それは 神様を 感じる その 감각과 감동이 뭔가 다른 느낌이나 그 감동에 의해서 묻혀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뭔가 다른 この 감각과 감동によって その 神様への 감각이 飲み込まれてしまっているからなんです. 전에 우리 집사람이 여러 종류의 과일을 잔뜩 사온 적이 있었습니다. 前妻が いろんな種類の果物をいっぱい買ってきたことがありました. 과일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사가지고 오는 편입니다. 果物をよく買ってくるんですが 마스카토, 데코뽕, 마스카토야 데코뽕. 그러니까 사과, 뭐 배, 딸기 등 다 있습니다. 뭐 링고야, 소시테 나시야
이치고나도 뭐 전부 소롯테이마시타. 근데 거기에 꽃감이 있는 거예요. 시카 소노나카니 호시가키가 왔단데스네. 다른 과일은 늘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 호카노 쿠다모노와 요크 미카케루 모노데와 아리마센카? 근데 꽃감은 오래간만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카시 호시가키와 토테모 히타시부리니 미타와케난데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꽃감을 집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私は 마사키니 この 호시가키 토테 타베마시타. 계속해서 세 개나 먹었습니다. 뭐 3코 렌족데 타베테 시마탄데스. 그랬더니 그다음에 다른 과일 맛을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예, 소시타라 소노 츠기니 타베루 쿠다모노노 아지가 전젠 와카라나카탄데스. 아니 이럴 수가. 난토이 코토난다로. 너무 이렇게 단 것을 먹어버리니까. 아마리니모 아마이 모노오 모 타베테 시마타카라. 그다음에 배를 먹어도 무 같고요. 소노 츠기니 라시오 타베테모 다이콘노 요니 칸지테 시마타리. 데코뽕을 먹는데 이렇게 물을 씹는 것 같고요. 데코뽕을 타베테모 나니까 고 미즈오 논데루 요나. 그 단 마스카트를 먹어도 맛을 느끼질 못하는 겁니다. 마스카토 타베테모 난노 아지요 간질 코토가 데키나카타. 그러니까 과일 맛이 묻혀 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쿠다모노노 아지가 뭐 노미코마레테 시마테 이마시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나사 와타시타치가 이키테 오라레루 카미사마오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스바라시 카미사마오 요크 간지라레나이 그 이유가 마사니 고이 코토 데와나이카 토 오모이마시타. 원래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그 광대하신 분이시죠. 칸나이 카미사마와 오이나루 카미사마 이다이나루 카미사마난데스네. 막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이츠쿠시미 부카이 메구미 부카이 카미사마난데스네. 근데 이런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시카시 고노요나 카미사마가 感じられないのです. 안 느껴지고요. 感じられなくて. 그리고 그냥 덤덤하게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은. ただ 아싸리도 뭔가 탄탄도 しているということは. 바로 내가 다른 영향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それは私が違う影響を今受け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내 주변에 너무 달콤한 맛이. 私の周りにはあまりにも甘い味が. 강한 느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強い 시계기 감각가 他に 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세상의 맛이나 그 정욕의 맛이나 그러니까 この世の 시계기야, 정욕의 시계기야. 돈이 맛이나 이런 강한 이런 느낌, 자극을 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카네의 시계기나도 この世に 私の 周りには 強い 감각, 시계기를 与える ものが 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근데 우리가 이런 것에 이런 맛에 느낌에 이렇게 좀 도치되어 있으면은 しかし このような 감각이 私たちの 心が 捉えられていると するならば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대한다 해도 그 맹물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そうするとその時に 神様を 接しているとしても 何も 水のように 何の 味も 感じることができない. 세상 느낌에 너무 이렇게 막 도치되어 있으면은 この世の 刺激や 감각이 心が もう 奪われていると するならば 그 하나님의 느낌이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뭐 ほとんど 消えてしまうのです.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느낌은 잘 없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感じることが 되기즈. 찬양도 잘 나오지 않는 것은 그만큼 그 느낌 싸움에서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찬비도 口から よく出てこない ということは それほど 自分が 감각의 戦いに 打ち負かされている 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 느낌의 싸움에서 물러나 버린 것입니다. その感覚の戦いでもう退い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즉 붙여 버렸다는 거죠. つまり飲み込まれ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어떤 분은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식의 느낌이 너무 센 거예요. 강렬한 것이. 맞다. 아르카타와 子育ての中で自分の子供に対するその感覚がとても強い方がいらっしゃるんです. 자식에게도 강렬한 느낌이 있지 않아요? 皆さん自分の子供にもなんかこう強い刺激というかその感覚を感じるものがあるのではないですか? 전에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以前教会でこのようなことがありました. 그때는 이제 중고등부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その当時私は中高等部を担当していました. 어떤 집사님이 막 화가 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바로 조세노 치사가 私のところに ムッとなって 怒りながら 私のところに 訪ねてきたんです. 왜 그러냐고 물었죠. どうしたんですか? と聞きました. 그러니까 내 딸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소노 치사가 유니와 지분노 무스메가 학교에 이지메라레테이루 というのです. 무슨 일로 그 놀림을 당했나요? どういうことで いじめられてるんですか? と聞きました. 글쎄 내 딸이 자기 옷이 촌스럽다고
놀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스메노 요후쿠가 다사이 ということで いじめられてるというのでした. 그래서 울면서 학교에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스메가 뭐 학교から 泣きながら 帰ってきたというのです. 가득이나 좋은 옷을 사주지 못해서 좀 이렇게 항상 속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뭐 そうでなくても 良い この可愛い 洋服を 買ってあげられなくて 本当にいつも 気になっていたのにです. 근데 그 집사님 그 딸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시제이사의 무스메상와 小学生だったんですね. 전도사님 이건 아닌데요. 전도선생, 그래와 違いますよね.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딸 잘못되는 것만은 못 봅니다. 다시와 뭐 다른 것과 감안できても 私 娘가 こういう 이안한 思いを されてる のは 見ていられません. 아, 너무 분해요. 뭐 悔しいんです. 腹立つんです.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전도선생, 本当に 고멘나사이. 저 새벽 예배 한 달 후에 나올게요. 다시 소등 예배 1ヶ月 休みます. 한 달만 일할게요. 1ヶ月だけ 働きます. 예, 일요? 예, 働くんですか? 앞으로 이제 그런 일 안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これからそういう仕事はやらないとおっしゃ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 전도사님은 애가 없어서 그래요. 전도선생は子供がいないからわからないんですよ. 이번 기회 한 달간, 한 달간만 악착같이 벌 겁니다. 1ヶ月間 本当に 心を 鬼にして 稼ぎます. 딸에게 좋은 옷 몇 벌 사준 다음에 새벽 예배 나올게요. 무슨 요이 요복 몇 마이가 갖다 아게테から 소등 예배에 出ますからね.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 それ 이상 その 시상에 かけられる 言葉가 ありませんでした.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그 느낀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유 것과 마사니 この 감각의 戦いで 負けている ってことなんです. 그 느낀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감각의 戦いで もう 負けている ってことなんです. 자식 느낌에 내가 지금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무슨 この 자신의 子供からの この 刺激 감각이 자신은 지배されている という 証拠なのです.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느낌에 지배받으면서 원래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私たちは神の国とその義をまず求める、そういう感覚に支配されながら生きる存在なんですね。 근데 세상의 자극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この世の刺激をもう受けてしまっているので 그 느낌이 너무 세니까 その感覚、その刺激があまりにも強いので 다른 느낌이 없는 겁니다. 他の感覚を感じ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す. 기도로 찬양을 기도로 막 찬양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구합니다. 이노리데 3비오모테 카미사마니 이노리 모토메르인데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막 강한 느낌은 없는 거예요. 시카시 카미사마카라노 코노 쯔요이 감각와 간지라레나이노데스. 그래서 찬양을 해도 그럴싸한데 이렇게 건성으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데스카라 3비오 사사게테이루 요니 미에테이룬데스카 이 가겐데 뭐 구치카라와 3비가 요크 데테 코나이노데스. 근데 언제 찬양이 잘 나오냐면요. 이츠 코노 산비가 구치카라 요크 데테 크루카 토 이이마스토 자식일이 잘 될 때 잘 나옵니다. 고도모노 고토가 우마크 잇타 토키 구치카라 산비가 시덴토 데테 크루인데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자식을 찬양하는 거죠. 구치카라 소레와 고도모오 타타에루 코토 나노데스. 하나님이 아니라 카미사마오 타타에루 코토 데와 아리마센. 어떤 사람은 이게 돈이 들어오니까 얼굴이 예, 밝아져요. 맞다. 아르 히토타치와 오카네가 하이타 토탄 뭐 가오가 아카루쿠나루인데스. 갑자기 성격이 막 상냥해지고. 기운이 야사시쿠나타리 스룬데스. 기도도 막 잘하는 거예요. 뭐 오고에데 이노타리 모 시마스. 예배 드릴 때는 얼굴이 어두웠는데. 레아이 사사길 토키 뭐 안나니 뭐 크라카타노니.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가장 강하게 그 자극을 주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今日, 이 敵なる 악마가 何をもって一番強く刺激を与えるか分かりますか? 특히 마지막 때에 무엇으로 강하게 자극을 줄까요? 특히 이 오와리의 시대에 何をもって私たちに 刺激を与えるんでしょうか? 네, 돈으로 사람들에게 강한 자극을 줍니다. そうです. お金をもって人々に強い刺激を与えるのです. 그래서 돈에 대한 강한 느낌을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お金に対するその強い刺激感覚をもう受けてしまっているので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사라져 버린 것이 神様に 対するその 감각이 なくなって 消えていくのです.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神様より その人にとっては お金の方がもっと強いのわけなんですね. 돈에게 먹혀 버린 거죠. 그래서 뭐 お金に飲み込まれ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ですから与えられているこの使命もろくにそのまともに果たすことができずにいるのです。 그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베데스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베데스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아나타가타모,私のようになってください. 왕이요, 나같이 되길 원합니다. 오요,私のようになってください. 어떻게 이런 말을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바울이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どうやってこの使徒パウルは彼らの前で大胆にこういう言葉を言うことができたのでしょうか? 그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それは偉大なる神様を 그 광대하심의 그 느낌과 감동을 시편의 다윗이 느꼈던 것처럼 신학의 이 바울도 느꼈다라는 겁니다. 大いなる神様のその感覚や感動を詩篇を書いたダビデが 感じたように使徒パウルも同じく感じていたからなんです. 그렇게 그 크신 막 광대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나니까. ですから大いなる神様偉大なる神様をもう自分の心の中で感じているので. 그 하나님의 느낌 감동 앞에서는 그 베데스 총독 아그리파의 모든 권세 부귀 영화의 느낌이. ですからその感覚や感動が心の中にあるので、アグリパ王が持っているその全ての富や権威、そういったものの前では だ맹불같이 하찮게 느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その王が持っているすべての権威、その富が水のように何も感じられないのです。 그들의 지 부귀영화가 아무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その王が持っているすべての富が何も感じられないのです。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넓으신 깊은 사랑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다. 나즈나라 시도 바울의 心の中には 大いなる神様偉大なる神様でもういっぱいになっていたからなんです.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 넓으신 이 사랑 이 광대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皆さん私たちも大いなる神様偉大なる神様を感じるこの愛で心いっぱい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이런 하나님의 느낌 감동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또このような感覚を私たちも感じるべきであ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근데 이러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느낌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까요? ではどうすれば私たちも神様に対するこういう感覚や感動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のでしょうか? 전에 제가 그 요리 프로를 그 인터넷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以前私がインターネットで料理のその番組を見たことがありました. 음식을 내가 좋아하니까. 私は料理が好きなので. 그런 요리 番組를 자주 봅니다. 食べ物が好きなのでよくその番組を探してみます. 그러니까 그 요리 番組를 보니까 그 맛집의 음식을 철저하게 평가하는 전문인 사절단들이 있더라고요. そこを見ますと、美味しい店のその料理をもう徹底的に評価する専門という人たちがいたんですね。 그들이 그 맛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음식 맛을 보는 겁니다. 彼らがその店に入ってはその料理を味見をするわけなんです。 그런데 반찬을 하나씩 하나씩 먹을 때마다 その料理を一つ一つを食べていくんですが 반찬 하나를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물을 마십니다. 一つを食べては水を飲むのです. 입안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口の中をきれいにすすぐのでした. 그 다음에 다른 반찬을 먹고 또 이렇게 물을 마십니다. それでまた違う料理を食べてはまた水を飲むのです. 그러니까 또 다른 반찬을 먹고 또 물을 마시고요. また他の料理を食べてまた水を飲みます. 그러니까 이렇게 반찬을 먹은 다음에 씻고 이렇게 맛을 이렇게 감정을 하더라고요. 네, このように料理を食べて水を飲んで、このように繰り返しながらその料理の味を鑑定するわけなんです. 그러니까 앞서 먹은 그 음식의 맛을 다 이렇게 씻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ですから口の中に残っているその料理の味をすべて洗い流すのです. 그 느낌, 그 맛의 느낌을 이렇게 없애버리지 않으면은 그 다음 먹는 음식을 정확하게 맛볼 수 없고 감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래요. 저는 口の中のその感覚や味を完全に洗い清めなければ他の料理を食べた時に正確にその味見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なんです.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상, 소난です.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다른 느낌을
씻어 없애 버려야 된다는 거죠. 私たちもこのように神様の御前で他の感覚感動をこのように洗い流さ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내가 받았던 다른 자극들을 씻어내야 되는 것이. 私が 受けているすべての他の感覚をすべて洗い流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것이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씻어낼 수가 있는 것이. それは私たちは 悔い改めることによって洗い清め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돈 느낌을 회개함으로 씻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お金の感覚を悔い改めることによって洗い清め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자식 느낌도 회개함으로써 없애 버려야 돼. 子供に対するその感覚刺激も悔い改めることによって全て心からなく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세상 느낌 욕심도 회개함으로써 씻어 버려야 되는. この世の刺激感覚欲も全て悔い改めることによって洗い清め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그래서 지금도 강물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私たちは今も川のように溢れるように私たちに望んでおられる神様の恵み愛を感じ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それで大いなる神様偉大なる神様を私たちが感じ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그래서 그 주님을 정말 마음속으로 어쩔 줄 몰라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내 心の中から 本当に 주여 切に 求める 心を 持って 褒めたたえる ものに なって 欲しいんです。 이러한 그 하나님의 느낌, 그 감정을 가진다들이 このような 神様への 감각や 감동を 持っている 人たちが 진정으로 그 자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코토니 자유히 나れる 것을 신지마쇼. 진정으로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そういう人がまさに誠に主の任命主からの使命を果たすものになることを信じてください。 그래서 원하옵기는 우리가 정말 시간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ですから願わくはこの時間本当に心を主に向けて悔い改めることによって 내 안에 있는 이 돈의 느낌 私の中にあるこのお金の感覚 이 자식에 대한 이 느낌 子供に対する刺激や感覚 세상 느낌 정욕의 느낌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この刺激や情欲の刺激を全て洗い清められ 다윗처럼 주님의 존귀함 그 위엄을 정말 이렇게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의 神様の輝く尊厳と威厳を宣言し褒めたたえるもの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그래서 주님 우리 각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찬양하면서 기쁘게 또한 당당하게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주셨다 使命をこの地に成し遂げていく神様の本当の弟子にな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